는데요. 박준영 운용영님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최근에 이 차전지 장비 종목들이 흐름이 일부 종목들 괜찮습니다. 한화기술이라든가 오늘 같은 이제 PNT도 어제 급등했다는 밀렸는데 장비 종목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징주로 필옵틱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2차전지 장비 자회사죠.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가 지난주에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청약의 경쟁률이 무려 1300대 1을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필옵틱스의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예산은 자 본업 자체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삼성 SDI 중심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이제 필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장비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 했던 회사의 1분기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한 6대 4 정도로 아직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다 매출 비중이 많지만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종목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사가 최근에 IPO를 추진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공모 가격이 7월 5일, 6일 정도 산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청약을 좀 받았는데, 청약 앞서 이제 경쟁률 자체가 최근에 공모주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1318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좀 보였고요. 자금만 이 한 종목에 무려 15조 원 정도가 몰렸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몰린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장비 종목이지만은 예사가 주 거래처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 SDI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삼성 SDI 쪽에 현재는 이제 각형 쪽에 비중이 많지만 향후에 삼성 SDI가 추진하고 있는 4680 온통형 배터리 쪽에 장비를 많이 공급하지 않겠는가. 즉 삼성 SDI에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OLED 4조 1000억 정도 투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와 삼성 SDI의 2차 전지 장비 투자에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사가 이제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필에너지 자체가 이제 7월 14일 날 상장이 좀 되는데, 삼성 SDI가 지분을 20% 갖고 있습니다. 예사가 필 옵틱스가 지분을 80%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공모 이후에 이제 9주 매출이 진행이 되니까 아마 예산은 이제 필 옵틱스는 아마 지분율이 54% 정도 떨어질 거고요. 아마 삼성 SDI도 아마 15% 정도는 떨어질 겁니다. 즉 삼성 SDI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측면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공모 수요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주가 상승 자체는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2차 전지 삼성 SDI와 관련된 2차 전지 장비 시장과 관련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예사가 연급이익 무려 88억 났습니다.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 수주 받고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관련 부분 자체는 이제부터 매출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2025년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듯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앞서 이제 필 에너지 주가를 봐야 되는데, 필 에너지가 7월 14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상장이 좀 됩니다. 공모가 최상단이 본래 3만 원인데 3만 4천 원에 결정이 좀 됐거든요. 경쟁률로 봐서는 또 유통물량 자체가 보니까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 에너지가. 그래서 아마 공모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현재 오늘 뭐 업종 대표적인 종목 PNT도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필 에너지에 대한 2차 전지와 관련된 올해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모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3만 4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런 기대감 가지고 반영이 좀 되니까 필옵틱스 갖고 계신 분은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는, 이건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상장이 좀 되는 거고, 그 부분 자체가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수급 자체도 지금 개인 투자가들만 주식을 좀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날 정도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금요일날 앞서겠다시피 필 에너지가 워낙 공모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아마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수급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은 필 옵틱스 자체는 이미 주가가 만 원대에서 지금 만 육천 원대까지 거의 6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 정도 전후까지는 최소한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필 옵틱스 만나봤습니다. 자회사 필 에너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장 전에 이 목요일쯤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